기본은 기업 분석에서 시작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유료 회원이 승낙을 하면 유료 방송하는 걸 일부를 공개할까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무료 방송이 끝나고 나서 허락을 받으면 하는 거고 허락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유료 방송에 가서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으면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방생대로 하고요. 손선희님 어서 오세요. 자, 시황. 외국인이 어쨌든 뭐 14일째 지금 연속 순매수를 들어가면 홍익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연속 좀더 강세장에 계속 배팅을 했죠. 배팅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뭐 맞짱 뜨고 들고 가야지 뭐. 안 그래요? 별무리님? 맞죠? 좋은 종목 담았으면 뭘 흔들려요. 그냥 아유 나는 몰라. 그냥 시장에다 돈을 맡기고 그냥 갈래. 맞아요? 그러는 거지요. 뭐 그게 뭐예요? 그게 정석 투자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팔고 사고 맨날 해요. 돈도 못 버는데. 에이 몰라요. 저는 그냥 좋은 종목 담았으니까 그냥 내비둘 겁니다. 돌고래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뭐 업종 중에서 기계의약품, 전기전자, 의료정밀, 전기, 가스, 통신업 등이 아유 뭐 통신도 우린 샀는데 잘 가네. 아유 그냥 뭐 장이 막 미쳤어. 그죠? 그 오늘은 또 해킹 유명한 프론티어들도 어서 오세요. 유명한 일이 하나 딱 터졌죠. 뭐요? 인터파크 해킹 소식. 이야 이건 진짜 여기가 아주 그냥 오늘 그냥 무슨 종목들이 그냥 뻥 날라갔다 데려왔다 난리쳤어요. 그죠? 저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인터파크를 애용하는 인터파크에서 뭐 물건을 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인터파크 도서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거기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오늘 문자가 날라오고 난리였더라고요. 그죠? 메일이 날라와서 어우 다시 한번 저기 비밀번호 바꾸라 뭐 어쩌라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고 다시 인증받고 올렸는데요. 어쨌든 뭐 이미 이름하고 아이디 뭐 다 노출되고 인내와 영광님 어서 오세요. 다 노출되고 뭐 그죠? 아유 뭐 비밀번호하고 뭐죠? 저기만 뭐 그랬다고 뭐 그것만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기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해킹했으면 뭐 다 뺏어갔는지. 어쨌든 비밀번호를 다시 하나 설정을 어제 사실은 책을 사면서 여섯 권을 사면서 비밀번호는 다시 교체를 했거든요. 에, 그랬는데 벌써 이미 그 전에 벌써 해킹당했으니까 비밀번호 싹 바꾸기 전에를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요 보안주가 오늘 날려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더 벌어지니 수지천사님도 어서 오세요. 재밌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매도 사인은 거의 안 내죠. 그죠? 증권사에서 매도 사인 내는 거 보셨습니까? 이 완곡업법을 표현하죠. 아, 실적은 뭐죠? 아, 3분기에 가면 더 좋아질 일이 나아질 것 같지만 주가는 뭐죠?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팔아라 그 말이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실적은 앞으로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뭐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얘들아 팔고 도망쳐. 근데 매도 사인이 딱 나오고 외국인까지도 매도 사인 나온 게 뭐예요? 호텔신라입니다. 즐겁게 살자님 어서 오시고요. 난 호텔신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번만 한번 눌러봐 주시죠. 예, 다 지금 많이는 안 누르셨는데 호텔신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번. 아직 몰라요. 실적이 부진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와 대박이다. 호텔신라 있었어요? 팔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있었던 거 말고 있는 사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3번. 38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어? 해오름이 갖고 있네. 우와 아 손실이 솔직히 몇 프로 났어요? 옛날에 샀으면 손실이 상당 아닐 텐데 해오름이 솔직한 손실 한번 써보세요. 저는 뉴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진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해오름이 쓰게 솔직하게 손실이 70%다. 아니면 50%다. 자유독수리님도 어서오세요. 야, 들실라가 지금 추세가 장난 아니죠. 와, 이걸. 와. 제가 유료방송에 우리 회원 중에서 한 사람도 이걸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손실이 장난 아니게 들고 있더라고요. 아, 잘 모르고 썼어요? 이거, 참, 아, 잘 모르고 눌렀대요. 여기서부터 이게 뭡니까 이거 신조각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점에서 지금 얼마 내려온 거예요? 이걸 아직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방에도. 야,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야, 이게 뭐예요? 55%네. 고점에서 55% 빠졌어요. 이게 지금 매도 사인이 나와서 개인들만 잔뜩 지금 물려있거든요. 그죠? 전부 개인들만 물려있어요. 외국 애들도 매도, 코코넛 주식도 매도하잖아요. 신조가 깨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은 아시죠?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누가 왔을 때 한번 그 전기가 나가면서 한번 고전을 겪었었죠. 그다가 또 실적이 면세점 이게 또 탈락하면서 또 하다가 실적 부진하면서 이게 아이고 이게 몇 일입니까 이거. 아 여기서 그냥 멋지게 잘랐으면 이 큰 수익을 여기서부터 이걸 아 잘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아 이 큰 수익 난 걸 여기서 잘랐으면 그냥 아유. 나는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이걸 잘라질 못해가지고 제가 수익 다 반납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들고 온 사람은 수익이 굉장히 컸죠. 그죠? 예, 2011년부터 들고 왔으면 2005년부터는 더 엄청난 거고요. 그러면 아무리 몰라도 2009년부터 들고 왔으면 수익은 뭐 장난 아니죠. 2001년 1월 1일부터 들고 왔으면 수익이 자그마치 뭐 950%입니다. 그러면 예, 이 정도면 그냥 이게 잘라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신조가를 깨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아유 제발 좀 반도체 엠벨님도 어서오세요. 그렇게 반도체를 쌀 기업의 쌀을 사라고 노래를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믿고 안 사신 분, 참, 한 종목도, 반도체를 한 종목도 없는 사람만 5번. 호두마을님도 어서오세요. 반도체가 한 종목도 없는 사람만 5번 한번 눌러보시죠. 예? 5번. 다 있어요? 솔직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소재. 자, 억만장자님, 강가디님은 없어요. 아, 네, 참. 그럼 제 방송을 열심히 안 들어왔잖아요. 아니, 뭐 얼마나 올라간 다음에 살라고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분이 와서 그랬잖아요. 반도체 과열인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던데. 맞아요? 근데 뭔 일이 벌었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고 나는 몰라 락한데 신곡 무료 종목만 즐겁게 살자니 두 종목 담았대. 이거 봐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무슨 반도체냐 나도 몰라. 아이고 이게 다 이건 또 뭐냐 이건. 아유 이렇게 무섭냐. 경고가 받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고 이거 다 이거 반도체 어떡할 거야 이거. 난 한 개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아유 그렇게 그냥 작년부터 제가 제발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냥 무료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호두마을님은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어. 그리고 무슨 뭐 하이닉스만 죽어놨지. 하이닉스만 실적 부진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게 뭡니까. 에? 아니 반도체들이 다 뭐 얘 봐요. 얘도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진짜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 개도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지 하는. 와 이걸 나는 산 게 없습니다. 반도체를 산 게 없어요. 아휴 아니 공짜로 준 종목도 누구는 피라미딩에서 수익이 더 나고 10% 넘어갔네. 여기서 피라미딩까지 했대. 아, 난 누구라고 말 못해요. 그죠? 아, 무료로 공짜로 준 종목도 저도 못 먹어요. 한양 ENG, 그죠? 원익 IPS, 뭐, 아유. 봐봐요. 아니,
진짜 반도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럼 템플턴이 다 그러면 다 뻥친 거예요? 에? 다 이런 거 다 신고가 내잖아요, 이거 신고가. 얼마나 무서워요. 테스? 야, 테스도 반도체? 예?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 내가 반도체를 그렇게 쌀을 담으라고 그랬더니 안 담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담을 거예요? 아휴, 그렇게 그냥 기업의 쌀을 사고 작년 제가 자그마치 작년 8월 달부터 줬어. 맞아요? 뭔 작전이에요, 작전은. 업황이 살아나니까 가는 거죠. 이게 뭐요? 업종 사이클이잖아요. 업종 사이클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그냥 실적이 좋아지니까 다 가는 거지. 실적 나쁜데 지 혼자 어떻게 가요?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그 종목은 뭐요?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급등했다 떨어지는 종목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은 반도체라도 어떤 거냐? 아이고 이런 거 봐요. 이거 맞나? 아니야. 토스톡님 넣어서 어떤 종목이더라 아까 봤는데 에? 어이 갑자기 아니야 생각이 안 나. 이건가? 아닌데 급등했다가 뚝 떨어졌던데. 그런 종목은 어떻게요? 가다가 잠시 그냥 급등했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건가 보다. 아닌데 어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우 이거 참 QSI도 아니고 와 이거 아니야. 펑 올라갔다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게 뭔 종목인데. 이런 그러니까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아 이론인가 보다. 이론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네. 아이고 이거잖아요. 같은 반도체들은 뭐예요? 반도체라도 실적이 부진한 종목은 급등했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상한가 좋아하시잖아요. 우린 이런 걸 안 좋아해요. 넓은 아래님도 어서오세요. 뭐 상한가 나오거나 말거나 우리는 안 사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걸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런 거 사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한양인지도 좋잖아요. 이거, 그죠? 쭉 올라가다 뭐예요? 잠깐 조정했다 또 올라가잖아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원희가 IPS 분명 호두마을님 여기서 샀다고. 아 참다 샀는데 뭐 쭉 올라가고 신고가 냈잖아요. 그것도 놀랐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가잖아요. 그걸 믿고 내가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뭘 그냥 급등해도 뭐 그냥 그냥 좋다고 상한가만 나오면 그냥 좋아요. 그거 다 뭐예요? 별 볼일 없는 종목들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나는 반도체 없어 이 말이잖아요. 아 제가 그냥 공짜로 막 나눠줬는데 원익도 나눠주고 원익홀딩스도 나눠주고 사가지고 원익 IPS 샀더니 둘로 나눠줘서 돈 벌어주고 있는데 안 사고 다 나만 아휴 왜 그랬니 내가 몰라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가 투자의 기본은 어떻게 된다?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소재까지 그냥 다 가버리는데 나만 없어. 나만 맞아요? 나만 없어요. 다른 건 말 못해. 자, 그래 무료 종목들이 뭐 안 가나요 또? 그죠? 예, 동부화재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다 버릴 건가요? 수익 나 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죠. 그죠? 수익이 안 났을 때 참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우 사자마자 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얼마요? 정말 찾기 힘들. 근데 수익을 깔면 에이 지금 조정하면 어때? 30% 조정해도 난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비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비중을 못 지킨 사람이 왕창 담은 사람이 어때요? 막상 조정이 30% 조정하면 어때? 깨갱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반뚝 자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을 때 내가 비중이 너무 많아요. 반뚝 잘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반뚝 잘랐다가 다시 추세 전환 하면 그때 사도 돼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30% 빠지면? LG님 30% 빠지면 참을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이더라도? 그러면 들고 가요. 그게 장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이거 봐요. 애경류가.
유령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뭐라 그랬냐? 사장아요! 샀어요! 뒤로 갔어요! 30% 빠졌어요. 27% 정확하게. 빠졌어요. 참을 수 있습니까? 아, 전문가님 전저점 깨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비중 지켰으면 붕붕가님 넣어서 오세요. 붕붕, 아,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아, 전저점 또 깹니다. 또 깹니다. 또 깹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가시죠. 아, 전저점 깨는데도 팔라는 얘기를 하네. 아우, 진짜, 저, 템플턴 전문가님 이상해. 이게 참으니까 이렇게 수익 난 거잖아요. 예? 정말 참은 건 어떤 줄 알아요? 보실래요? 금량.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우, 저게 그냥 점프 하라 그랬습니다. 개파라 그랬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뭐요? 그랬더니, 이게, 이만큼이, 보여요? 개파라, 이게 개파라. 점프로 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럼 뭐요? 수익 난 거 다 까먹었잖아요. 여기서 샀으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전문가님,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비중 지켰어요? 아, 네, 지켰습니다. 그럼 맞짱 떠봐. 맞짱 떴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에? 맞짱 뜨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계좌원을 보내준다 그러는데. 그게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담았는데 못 참는 게 문제인 거지. 좋은 종목을 안 담았을 때가 문제되니까 뭐라 그래, 제목이 제가? 자, 좋은 종목을 가려면, 내가 참을 수 있으려면,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목이 투자의 기본은 기업 분석에서 시작된다. 기업 분석에서 시작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보기 참만하니 어서 오세요.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어떻겠어요? 오늘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얘들아 나 전고점 돌파하고 이제 가는 거야. 14일 동안 연속으로 그냥 에?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다 외국인이 그냥 끊임없이 끌어올린 거예요. 가볼까요? 얼마나 사는지. 왜 사람들이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우린 신경 안 써요. 진짜요? 예. 우리 유리원들 와 계시니까 물어봐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황 얘기를 안 해요. 왜? 좋은 종목만 무조건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 종목에다 그냥 동업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은 사람은 떨어지면 못 참니까 반을 뚝 잘라라. 그 뭔가가 신호가 오면 다시 더 사라. 애경류와도 똑같았어요. 한 가지만 이제 진짜로 청기노설 한번 해야 되겠네. 매도 안 해요. 언제 매도하는 줄 아세요? 자, 애경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이게 얼마냐면 27% 빠졌습니다.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언제 샀어요? 신호를 주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요? 안 사요, 저는. 올라갈 때 삽니다. 돌아섰습니다. 사후 삽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계속 샀어요. 떨어질 땐 죽어도 안 삽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절대로 기다려라. 사지 마라. 비중을 지켰으면 그냥 돌아버려라. 정말 기업에 악재가 나오면 날려버려라. 내가 비중이 너무 많아서 참을 수 없으면 반 잘라라. 이게 제 원칙입니다. 단 조건이 좋은 종목일 때는 비중만 지켰다면 맞짱 떠라. 돌아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제 원칙이에요. 어쨌든 뭐 그건 관계없어요. 어떻게 원칙을 따라가는 거는 전문가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래야만 빨리 실력이 늘고, 아, 전문가가 어떤 원칙을 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나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어떤 종목을 내가 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 사람이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 그겁니다. 두 번째, 코스피. 말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 약간 강보합으로 마감 됐죠? 예. 강보합으로 마감 됐죠? 그래서 약간 올라가고 말았어요. 언틀 넘어서 잘 들고 가시고요. 이건 우리 엘림의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의 최근에 그 수익률들을 꾸준히 나고 빠지고 이런 것들 투자 수익 낸거 이런 것이 41.76%인가요?
88% 냉거래 계좌를 보내오신 계좌입니다. 오늘도 하나 계좌가 보내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금 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150%씩 원익 IPS 130% 이상 수익 난 것들 그분이 이제 한 4, 5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인데요. 그분도 계좌를 한번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면은 뭐 보여드릴 거고 안 오면은 그냥 진행을 하는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갔을 때 우리는 부자를 천천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부자 되려고 악쓴다고 빨리 부자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죠? 공부회원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뭘부터 해라? 저는 첫째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업 분석부터 하라. 증시 전망이나 증시를 예측하고 저 시장이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든 나중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업이 돈을 하는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부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단기로는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장기로 우리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유료방송에서는 진짜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공적인 투자라고 해서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개선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해라. 제가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유료원들이 잘 따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한다면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든 변동성을 주든 투자가 저절로 가능해지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해피 테니스맨님. 어우, 처음 오셨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굳이 급등주를 잡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봄비님도 어서오세요. 재무구조가 건실한 실적 대비 저평가. 차트상 장기간에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 주가가 바닥권을 거쳐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산다. 어우,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죠? 꼭 급등주를 만지고 싶다 그러면 제발 깡통나는 종목은 만지지 마세요. 본인이 100만원만 들고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참 차트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실적은 별로 아직 없는데 턴어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유료한테 정하기 싫으면 5만원이나 10만원만 그냥 갖다 던져봐라. 무슨 종목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던져봐라. 그랬던데도 안 해요. 우리 유료원이.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도 한 사람이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신고가를 했어요. 오늘 신고가를 했어요. 연 4일째 올랐어요. 그 10만원만 그냥 갖다 내던져보래도 안 해요. 와,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가르친 건가. 진짜 우리 유료원들을 올바로 이끌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랬더니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살 줄 알았거든요. 안 사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한번 찔러보기도 한 거예요. 왜? 뭐 시뻘거니까 우리는 안 사는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야, 그래서 굳이 급등주를 꼭 잡고 싶다면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 이평선이 수렴해서 이제 가게 생겼네요. 그러면 기업이 기본을 하는가 보고 기업이 기본하면 그냥 돌아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급등이 나옵니다. 우리 방에서도 오늘 급등이 몇 종목 나왔는데 그 말을 못하죠. 솔직히 수익이라는 건 그래서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투자할 회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장기간 고통을 참는 것이 거기서 얻어진 과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우리 유료원들도 못 참습니다. 장대 음봉만 이틀만 딱 나와도요, 아우, 전문가님 저걸, 나 못 참아요. 어떻게 해줘? 저거 떨어지는데 자를까요? 이것도
저한테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유경, 애경유아도 그랬지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 얘도 끊임없이 그랬어요. 올라갔어요. 배당 받았어요. 배당을 주식으로 받았어요. 여기서 사갔었거든요. 쭉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아, 잘 올라갔어요. 딱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자좀 깨고 내려가냐. 아,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 전자좀 깨는데 어떡해요? 어떻게? 아, 이렇게 떨어진 게 얼마 된다고 뭘 고민을 해. 그냥 더 사, 더 사. 제발 좀 더 사라. 제가 그냥 빌다시피 했어, 진짜로요. 우리 유리원들 와 있으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제발 좀 더 사라. 또 사! 그랬더니, 아, 진짜 떨어지는데 또 사래. 또 사! 괜찮으니까. 아, 또 사. 그리고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죠. 그냥 4일 동안 연속으로 그냥 주르륵 그냥 양봉 내면서 올라가니까요. 와. 아니,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다고 그걸 못 사. 좋은 종목인데 그냥 사요. 바닥이 만 원뿐이 안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몇 프로 올라갔어요. 이거 해봤자. 에?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샀어요. 그러니까 사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고가라니까. 아우, 전문가 말이 많았네. 그냥 참고 있으니까 저절로 커지더라. 아니, 벌써 원익에서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제가 끊임없이 무료방송하면서 제발 저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들었던 분이 무료방송에서 받아가지고요. 원익 IPS를 사가지고 지금 계좌를 보니까 128%나 있더라고요. 무료방송에서 본인이 산 거래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 유료방송보다는 조금은 수익이 덜 났지만 대단히 잘 샀네요. 네, 제가 그냥 기업 보고 그냥 샀습니다. 이게 뭐예요? 투자자잖아요. 이게 정석 투자로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가면 그 전에 그래서 기업의 쌀 정기적금 좀 넣어서 기업의 쌀을 사라니까 기업의 쌀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친절하게 채팅창에다 원익 IPS입니다 딱 쳐주더라고. 아마 이거 황금사만 어머님 오셨으면 알걸? 그때 당시 아마 봤을 건데 이게 뭐예요? 맞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죠? 그냥 좋은 종목을 사서 그냥 이렇게 돌아버려요. 그럼 뭔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뭘 팔고 사고 해요? 저 팔고 사고 안 하라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안 팔아요. 가는데 왜 팔아요? 수익을 크게 먹으려면 고평가 날 때까지 그냥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언제까지 가느냐는 유료방송에서 할 수밖에 없죠. 무료방송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또 갑니다. 제발 좋은 종목을 담고 기업 분석부터 해서 좋은 종목 담고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한 절대로 내가 안 파는 것이 20배를 가는 방법입니다. 100만 원이 20배 가면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담으면 많이 담아야만 부자 되는 줄 알죠. 100만 원이 20배 날라갔으면 얼마요? 아이, 어떻게 1억이 돼요? 2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본전 100만 원, 20배 날라갔으니까. 그러면 그게 10종목이면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2억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갖고 2억을 보는 거잖아.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맨날 팔고 사고 앉아있어. 돈 보나? 그럼 얼마나 걸려요? 몰라요. 얼마 걸릴지는. 그걸 알면 저는 신이에요. 그 우리 유리원이 책 사가지고 지금 얼마요? 저렇게 아파도 참았으니까 56%인데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대박이죠. 야, 11개월 만에 56%면 대박입니다. 은행 가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주나요? 오늘 유료방송에서도 오후에 그랬습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56%요? 아유, 한 종목에 56%면 이거 대박이죠. 대박이지 뭘. 펀드 그런 수익 어디 있나요? 에? 어떤 데서 그렇게 수익을... 제가 뭘 희망을 사요? 떨어지는 종목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 섞인 즐거운 환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종목이 본전 줄 거라고 희망을 걸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 매수할 근거도 없이 희망만으로 주식을 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저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뭐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떨어질 때 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본전 찾으려고 본전 심리를 딱 버려버리세요. 차라리 그냥 돌아버려요. 비중을 시켰으면. 그러면 손실 나도 아 200만원 담에 손실 나서 50% 났어요. 100만원 뿐이 더 잃으냐고. 깡통 안 나죠? 맞아요? 깡통 안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살아갈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실 종목 담으면 뭐예요? 가다가 깡통 한 번씩 내주죠. 그럼 어때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몰빵 치지 말고 제발 몰빵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되 좋은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면 나를 부자로 가는데 지장이 없다. 주가가 우상향하는데도 이미 얻은 수익을 까먹을까봐 조정이 무서워서 그냥 댕강 모가지를 잘라서 제가 뭐랬죠? 그런 행동을 뭐라고 그래요? 황금알을 꺼내려고 그냥 황금고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황금알을 놔주고 있는데 왜 배를 가르는 거예요? 황금고의를 빨리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므로 상승 추세는 저항선이 없고 하락 추세는 지지선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뭘 보여줬어요? 에? 수요 공급의 원리로 따져서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계속 내려간다.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내려간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승 추세는 저항이 없고 하락 추세는 지지선이 없으니까 사정없이 내려갈 땐 더 내려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이구 전문가라면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온 방법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막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근거로 매매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점을 일으켜서 이건 고점입니다 가르쳐줘도요 막상 일이 터지면요 대응을 못합니다. 왜요? 까먹어요. 많이 해본 사람은 아 저건 이제 기업의 가치를 봤어도 너무 고평가됐고 차트상으로도 이미 고점을 알려주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까먹기 때문에 백부자님도 어서오세요. 까먹기 때문에 사람은 막상 내가 일에 닥치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해요. 제가 급등주를 갖다가 시스템 매매로 해서 추적 손절매로 하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한 사람뿐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배 터지게 먹어라. 함부로 미리 자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한가로 날아가서 계속 가면 배 터지게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추적 손절매입니다.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요. 수많은 회원들이 지나갔지만 벌써 한두 명뿐이 없었습니다. 다 놓쳐요. 왜 놓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 때도 제가 가르쳐줬는데 300%만 먹고 나왔어요. 더 멀리 갔는데 뭐가? 예, 뉴 프라이드. 제가 자동차 업종이 간다 그러니까 그냥 첫사랑가에 그냥 잡아버렸대요. 제 말을 듣고 뉴 프라이드 이렇게 날아갈 때 저보고 아 첫상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어떡할까요 전문가님? 여기 딱 올라왔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추적손절매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기서 반을 잘랐어요. 맞아 더하다가 뭐죠? 300%에 한 맞아 잘랐대요. 그게 그냥 들고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먹었을까요? 이건 유료방송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추적손절매를 했으면 더 많이 먹었어요. 1500%는 관두고 이게 1500%까지 날아갔으니까 1000%까지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사라다님 어서오세요.
맞아요? 1500% 나간 거? 잘 몰라요. 대충 해보면, 그죠? 이때. 어디까지 갔지? 여기까지 갔으니까. 1433. 여기까지 1500% 나왔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얘 들고 갔으면, 1000%는 먹을 수 있지 않았냐. 300%가 아니었지. 아이씨, 그건 가르쳐 줬는데요. 막상 일이 이런 닥치면요. 아이고, 까먹어요. 가르쳐 준 방법을요. 본인이 실토한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갈 때, 잘라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게 뭐죠?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은 막상 내 종목이 이렇게 날아가면요. 대응을 못 합니다. 아휴, 떨어질까 봐 그냥 무서워서 있죠. 전전긍긍하고, 알렉스님도 어서오세요. 그게 뭐죠? 유희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또 가겠습니다. 투자, 주식 투자의 실패 원인은 첫 번째는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 없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장기간 못 끌고 갑니다. 또, 공부 안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이 커지기가 힘듭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급한 성격을 완화해주고 시장의 역사를 읽음으로써 자기가 아, 이럴 땐 참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이 사람들은, 명인들은 어떻게 행동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답습할 수 있고 실험을 해보고 자기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닌 사람보다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투자보다 공부와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 경험이 우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하는 원인을 찾다 보면 거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매수. 그죠?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누누이 강조해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 주식을 사는 방법을 모르고 매도하는 것만 어렵다고 요구한다. 그 우리 유료원들은 알아요. 언제 매수하는지를요. 매수하는 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매도하는 방법이 매수보다 어렵다고 그러냐. 그거는 유료방송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매매가 조급한 매수.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살 때가. 아직도 기다려. 아이, 지금 사보면 안 될까요? 안 돼. 제가 실제로 그럽니다. 자신만은 돈을 벌 것이라는 교만함이 또 생기죠. 한 가지 종목에서 대박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시장에서 꼭 이길 거라는, 뭐죠?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장은 아무도 100%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방관으로 인해서 단기 내동 매매를 하게 되죠. 아, 급한데 내가 언제 본전 찾아요. 아유, 그냥 빨리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냈을 때, 사람들은 수익을 냈을 때 무조건 장기 투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익을 냈는데 장기 투자하다가 수익을 다 깎아먹어서 없어요. 이건 잘못된 장기 투자예요. 또 내려가는 종목의 본전을 찾고다 그냥 물타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아, 본전 줘, 본전 줘, 제발 더 사야지. 그리고 본전 달라고 더 삽니다. 그 사람이 본전 올까요? 아까 봤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의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요 공급의 원리예요. 그게 경제학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면 대량 거래량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수요 공급 원리로 너무 쉽게 설명했는데 어우, 귀가 그냥 귀가 번쩍 뜁니다. 그런 사람도 많았었는데 또 까먹죠? 그래요. 또 까먹어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적절한 종목 선정 기준이 없고, 첫 번째, 우량한 기업을 찾아낼 만한 안목도 없고, 세 번째,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맞나요? 피터 런치는 뭐라 그러죠? 기업의 재무 수치를 보지 않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치면서 상대방 카드를 보지 않는 것과 같더라. 눈 감고 카드 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상대방 패를 모르는데. 그죠? 번개가 번쩍해서 번개 맞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신만의 원칙 없는 투자. 그건 투자를 할 수 없다. 명인들이 투자해서 성공한 공통점은 다 뭐죠?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기법과 철학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집중 투자는 워런 버핏처럼 어떻게 해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분산 투자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유리원한테 오늘 방송에도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0억을 들고 있다면, 네? 우리 기업의 2000개 종목 중에서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에다 500만원씩 다 담으면 모르긴 몰라도 1000억이 2000억 3000 되는 거는 너무너무 쉽더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끊임없이 해봤지만 역시 너무너무 쉽더라. 유료방송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봤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계속 벌어져요. 공개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버핏은 뭐예요? 투자 철학이 있잖아요. 제1원칙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2원칙을 잘 지켜라. 당신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원칙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나도 투자원칙을 내 거로 만들어가면 기업의 원칙이 뭐죠? 기업의 재무분석은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에서만 나는 매수한다. 두 번째, 차트 기법에선 이러이러이러한 조건만 매수한다. 내가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원칙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알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뭐죠? 분산 투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막말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걸랑. 투자에 자신이 없고 재무 분석도 모르고 그 다음에 차트도 모른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세상에서 깜짝 놀랄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가총액 1등부터 그냥 100만원씩 똑같이 담아버려라. 해보시죠. 돈을 까먹나 잃나 해보세요. 시장이 폭락했다도 다시 올라오면서 돈 안 까먹어요. 단 조건이 본인이 어느 종목엔 많이 담고 어느 종목에 적게 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100등을 1등부터 그냥 100등까지 똑같이 100만원씩 다 담아버리세요. 그리고 돌아버리세요. 어떻게 될지. 수익이 많이 나는 해에는 팔아버리세요. 분석을 못하면.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조엘 그린 블라트인가요? 맞나요? 예. 네. 그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시장, 그래서 시세창을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 변화를 보고 나는 좋은 종목을 담고 그냥 들고 갔을 때 나는 깡통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더라. 본인 욕심에 분석도 안 하고 아무 종목이나 뉴스나 감만 듣고 감만 보고 차트만 보고 사기 때문에 종목에서 깡통을 내는 겁니다. 또한 몰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 업종에서 깡통을 내는 거죠. 시장의 폭락은 좋은 사업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서 빈번한 거래를 없애버리고 거래하지 않음을 즐기라 이 말입니다. 아, 나는 거래 안 했어. 오늘 그냥 공부만 했어. 하루 종일 추천하는 종목 살까 말까 하니 고민 중이야. 내 업종에 있는 거니까 하나 사볼까? 있으면 사지 마. 저는 그럽니다. 오늘도 추천 종목이 6개 나갔는데요. 많이 안 나가는 게 특기입니다. 다 그냥 15 종목씩 하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 사버리면 되니까. 좋은 종목만. 그럼 엄청나겠죠. 근데 우리 유료원이요. 아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유료원 깜짝 놀라요.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분석 능력이 없어서요. 10종목을 주고 20종목을 주면 헷갈려갖고요. 보름 만에 그냥 1억을 다 써버려. 보름 만에 1억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니 신신당부하지. 그러지 마라. 내 종목 중에서 업종이 없으면 그걸 하나 사보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실제로 얘기합니다. 대중심리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의 격언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차트는 별로 안 보여줬습니다. 얘기만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느낌이 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첫 번째, 마법의 성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시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천기의 감유문 뭘 선택할까요? 마법의 성에다 천기의 감유문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엔 뭐든지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마음 놓고 들고 오라고 하면 뭘 들고 나올까? 네, 하늘사나님 어서오세요. 뭘 들고 나와요? 돈이잖아요. 돈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요? 여러 재테크 수단을 선택했지만 돈을 벌기보다는, 네? 슬그기사님 황금 나은 거일 갖고 나온대. 거이.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그럼 무진장 들고 나오나요? 거의만 다? 어디 또 팔로를 개척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돈 들고 나오면 팔로를 개척할 필요도 없어.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쓰기만.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 더 많죠. 자, 그죠? 그럼 투자는 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는 왜 하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가? 돈이. 맞아요? 돈 벌려고 근데요, 엘지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죠.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돈 벌라고요. 너 열심히 왜 사냐? 돈 벌라고. 이러더라고요. 자, 세 번째. 그럼 주식 투자는 과연 위험한 것인가요? 위험해요? 사람들은 다 위험하다고 알고 있죠.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음에도 손실 내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투자로 수익 내는 방법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당신은 의외로 쉬운 답을 구할지 모른다. 엘지님, 은행에다 돈을 놔두는 거는, 에? 은행을 돈 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엘지님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이해가요? 자, 그래서 저는 원칙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투자에서 기초가 부족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할 뿐. 왜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은 다 유료방송에 있습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을 그냥 가치주를 매수하고 그냥 신용자산이나 한국밸류처럼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때 되면 지가 올라가겠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실제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번쩍 들어주고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그죠?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그죠?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안 팝니다. 장기 투자에 접목시켜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팔긴 왜 팔아요? 얼마까지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거는. 유료방송에서는 합니다. 좋은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아니, 어느 종목은 20배가 날아갔는데, 한샘이. 어느 삼립주공은 20배가 날아갔는데, 그럼 왜 안 팔아요? 포스코가 열몇 배가 날아갔는데,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그때 가서 고민해봐도 되잖아요. 이해가 나요? 여기까지 그럼 하고.